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중섭 1주년 소식에 이어서 일섭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가디언 테일즈 일본 서버 반주년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일본의 유명 게임 잡지 페미통과 가디언 테일즈 개발진과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인터뷰에는 콩 스튜디오 일본 지사 이정우 대표이사와 유저 간담회에서 빗성원으로 등극한 김성원 디렉터, 요스타 운영 스태프 야마자키 이렇게 3인이 참석한 모양이네요. 인터뷰 전문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주목할 만한 부분만 몇 가지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원 디렉터는 일본 서버 운영 소감과 함께 일본 서버는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라며 특히 다른 서버에서는 성능상의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돌 에바에 대한 인기가 유독 많은 점을 재미있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덧붙여 글로벌에서 인기가 많은 영웅은 미래공주와 메이릴이며 한국 서버에서는 나리, 특히 코스튬 천지나리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일본 서버에서 바리 단편집 꽃의 마을 헬레나에 대한 반응을 보며 가디언 테일즈의 스토리 부분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유저 간담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굿즈, OST 발매 등 비슷한 이야기와 함께 일본 내 코믹 마켓 참여 등이 추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스타 담당자의 이야기로 게임에 등장한 서큐버스 카페를 모티브로 한 콜라보 카페를 개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본 쪽은 아직 코로나19 유행에 민감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단계라며 확답은 피했습니다. 신규 영웅 추가 페이스가 느려지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성원 디렉터는 기본적으로 2주에 1영웅 추가 기준은 되도록 유지하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토리나 영웅이 추가될 땐 변칙적일 때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내는 캐릭터 추가 주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편인데 일본 쪽에서는 캐릭터 추가가 늦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 신기한 점이네요. 유저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페미통에서도 화속성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대표이사와 김성원 디렉터는 화속성 영웅에 대한 의견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공통이라며 여러 가지를 준비 중에 있으니 기대해달라고 답변했고 요스타 측에서는 화속성이 콜로세움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지만 아직 아레나에서는 활약하는 편이므로 밸런스를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을 더했습니다. 가디언 테일즈의 플레이어는 남성 비율이 높으며 여성 캐릭터 쪽이 반응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도 여성 영웅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여성 영웅만 고집할 생각은 없으며 스토리와 컨셉상 남성 영웅 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는 시기나 비율에 관계없이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미래기사에 대한 자투리 이야기에서 역시 남자 미래기사 슈퍼코스튬이 필요했다는 농담이 이어지자 김성원 디렉터는 미래기사는 플레이어가 선택하지 않은 이프 스토리상의 존재로 수많은 평행 우주 속에 여자 미래기사가 있다는 점을 구현한 것뿐이라며 만약 남자 미래기사를 구현하면 오히려 같은 컨셉트의 영웅이 두 명이 되어 재미가 반감된다고 판단 이후 만약 다른 컨셉트의 기사를 영웅으로 구현하게 되면 남성으로 구현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파티 협동기를 발동하기 위한 요소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는 편이지만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클래스마다 특색을 보다 명확하게 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의 단계라고 하네요.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보는데요. 현재까지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시즌1 최종장을 업데이트한 일본 서버 시점으로 시즌1은 어디까지나 가디언 테일즈의 오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체의 5%에서 20% 정도만 보여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즌1은 패러디 중심의 짧은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이후로는 굵직한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및 한국 서버에서는 유유양 패러디가 인기가 많았다면서 이 점이 일본에 업데이트 됐을 때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게임 내 가상 SNS를 재밌게 만드는 아이디어나 친구 기능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다듬는 중에 있다며 친선전과 협동전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페미통 측에서 글로벌 PVP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자 지역마다 서비스 버전이 달라 상시 컨텐츠는 힘들겠지만 한정된 규칙, 한정된 선에서의 국제 규모의 대회 개최는 꼭 해보고 싶다는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도 부유성 특별 만화의 주기를 더욱 앞당기고 스토리 전달을 위한 비주얼 노벨 컨텐츠를 언급하기도 했네요. 전체적인 개발 방향성은 유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문 매체가 진행한 인터뷰다 보니 몇몇 없었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서버는 얼마 전 반주년 기념으로 11월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 서버 클라이언트 기준으로도 아직 반년은 더 업데이트 거리가 남아있죠. 일본은 반주년을 지났고 중국은 이제 1주년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과 글로벌 서버의 2주년 코앞입니다. 특히 이번 2주년은 유저 간담회 이후 첫 기념 시즌인 만큼 카카오 게임즈와 콩 스튜디오가 이에 밀리지 않는 다양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